키워드로 치면은 이웃사촌 게이트, 예, 오등봉과 관련된 예. 이웃사촌 게이트 하나랑 예. 또 오늘 어제랑 오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오마카세 예. 아, 예. 업무 추진비 원지사 맛집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예. 가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점심은 1인당 75,000원이고 얼마요? 75,000원 1인당? 예, 무슨 코스 어. 안 가봤는데 코스 요리인 것 같고 저녁에는 14만원인가 15만원이라고요? 그러면 사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와 우리 라디오 제주시대 한 달 회식비네요? 국토부 장관이 수행해야 되는 전문적인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느냐 예. 그런 청문회의 그 진행도 저는 예상을 하고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여쭤보실 사안이고요. 예. 민주당은 다른 거 여쭤보겠죠. 아,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예. 그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이 네. 제대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 그런 혜택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아우 저 뭐 지사가 국회의원 저기 대통령 출마하시네. 그러면 제가 정치자금 좀 낼 수 있지. 이것도 인지상정의 부분도 있다고 봐요. 관광공사 예, 예. 사장님이나 예. 개발공사 전 사장님이 1,000만 원 주셨는데 예. 과연 원지사 말고 사회단체나 예. 공사단체에 돈을 준 적이 있는가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아... 예,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께서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왜요? 부상일 변호사님이 내일 또 무슨 기자회견 하시는 바람에 지금 예. 저의 진로가 지금 고민되고 있습니다. 아이쿠, 예,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저희는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최근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또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그 기사들을 쭉 뽑아봤는데 지금 이만큼이 나오거든요. 종이 아깝게 그냥 예? 종이 너무 많이 낭비한 아니 이게 저희 뭐 이게 저 고속도로 주변에서 주운 아, 건 아닌데 네. 이게 어쨌거나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좀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이제 뭐 곧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될 것이고 또 제주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얘기 좀 정리를 해보고 네. 또 2부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청문회에서 5월 2일쯤 예정이 돼 있는데 관련돼서 중점 이슈가 뭐가 될 것인가를 한번 좀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나요? 키워드로 치면은 이웃사촌 게이트, 예, 오등봉과 관련된 예. 이웃사촌 게이트 하나랑 예. 또 오늘 어제랑 오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오마카세 예, 아, 예. 업무 추진비 두 가지가 좀 큰 이슈가 돼가지고 예. 많은 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건 이제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보다는 예. 또 원지사 시절에 했던 예. 그런 것도 이제 나오면서 청문회가 좀 달궈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웃사촌 게이트 얘기하셨는데 또 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웃사촌 게이트가 오등봉 특례 하긴 뭐 거의 있습니다. 연결돼 있으니까 변호사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도덕성과 관련된 검증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아마 이제 정치인 원희룡이라는 그 이미지가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국토부 장관이 수행해야 되는 전문적인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한 청문회의 그 쟁점도 예. 저는 크게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그 주택과 관련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예. 사실 주택 문제가 어떤 해법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그간 얼마나 많은 해법 예. 제시가 있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발표된 문재인 정부에서의 주택 정보와 관련돼서 또 다른 그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예. 그런 청문회의 그 진행도 저는 예상을 하고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여쭤보실 사항이고 예. 민주당은 다른 걸 여쭤보겠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예. 사안 아닙니까? 예. 예. 참고로 부상일 변호사는 국민의힘 소속이십니다. 어쨌거나 지금 두 분 바라보는 포인트가 조금 좀 다른 면은 있는데 예. 부산일 변호사께서는 뭐 행정 능력이라든가 정책 검증 쪽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강호진 센터장께서는 아무래도 지금 뭐 관련된 도덕성 이슈라든가 지금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예, 예. 이쪽에서 좀 이슈가 많이 들. 이건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에서 아마 많이 얘기했죠. 사실 원 전 지사께서 예. 국토부 장관 되는데 사실 큰 장애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이슈가 또 막 이슈 메이커 되시는 바람에. 예. 청문 결과 보고서가 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태까지 정치인 원희룡이 내세웠던 이미지 중에 하나가 깨끗한 이미지를 좀 많이 내세웠었는데
그렇죠. 제주도 와서는 딱히 뭐 저희도 저희가 열심히 안 했던 건가요? 열심히. 아. 여튼 뭐 없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금 나왔던 내용들이 지역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건 아닌데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측면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은 이제 장관 내정자가 됐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또 많이 또 지금 파고 들어가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요. 아까 그 오마카세 게이트? 게이트까지는 아니고 예. 이제 서민들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업무 추진비로 예. 이제 식당을 가셨는데 예. 4명만 가능한 식당인데 예약이 예. 18명을 쪼개기로 해서 예. 이제 음식을 접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3번에 걸쳐서 예. 우리가 1,065만 원을 쓰셨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또 업무 추진비 관련된 횡령 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방어를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니까 4명에 아까 18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당시에 아마 방역수칙 위반 이게 아니고 예. 근데 이게 아니, 예약이 가능한 숫자가 4명인데 네. 사실상 결제를 18명이 못 결제를 그러니까 당연히 논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글쎄요. 뭐 예. 저도 저 보도 자료를 아니, 업무 추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추진 내역에 2019년인가 그 예. 이전에는 이제 인원을 기재하지 않아서 예. 그래서 알 수 없었는데 2020년 이후에 기재된 내용들을 볼 때 아. 아까 말씀하신 그 일식당에서의 예, 예.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참석한 인원 수와 예. 일식당의 규모가 서로 맞지 않아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김영란법과 관련된 논란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음식값이 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점심은 1인당 7만 5천원이고 얼마요? 7만 5천원 1인당? 예, 무슨 코스 안 가봤는데 코스 요리인 예. 것 같고 저녁에는 14만 원인가 15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사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와, 우리 라디오 제주시대 한 달 회식비네요. 아, 그렇습니까? 14만 원? 예. 예, 뭐 거기가 좀 고급 일식집인 것 같아요. 갔다 오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가봤습니다. 아, 예. 아, 예. 그러니까 아니 뭐 사실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도 사실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은 이걸 이제 쪼개겠다는 예. 의혹이 있는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복집 얘기도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 원지사 맛집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 그래서 그 부분 예.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 지금 어쨌거나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업무 그 지사 시절에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 뭐 개인적으로 수치는 건 상관없는데 이거는 예. 분명히 도민의 세금이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들을 정해진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예. 하지 않으셨다면 조금 논란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국민의힘의 이론이긴 하지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 그러니까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예. 또 본인이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또 그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를 쪼개기 한 의혹은 결국은 인원수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예, 예. 글쎄요. 뭐 제가 갔던 그 식당이 그 식당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 예약이 4명만 되는 식당이다. 그건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좌석이 예. 그거보다 훨씬 많았었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부분이 없지 않겠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후보자께서 명명백백하게 좀 잘 예. 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쨌거나 뭐 청문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해명을 할 테니까 예, 예. 예, 관련된 얘기는 들어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웃집 게이트?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은 오등봉 민간 특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컨소시엄 사업체가 예. 호반을 비롯해서 지역 업체가 있는데 하필 불법은 예. 아니겠지만 예. 컨소시엄 업체 중에 두 곳이 예. 원희룡 지사님과 같은 타운하우스 하시는 거죠. 아. 이웃사촌 게이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혹시 그 불법은 아닙니다. 예. 이웃 중에 한 분이 그 업체가 무슨 건설사 건설이 두 개죠. 예. 예. 거기서 뭐 그 수주액이 11배 증가했다던 거기입니까? 한겨레가 보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예. 아, 그래요? 지금 오등봉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엊그제 들어보니까 저기 이 부분을 문제제기 계속해왔던 홍명환 도의원은 또 서울에 가서 어제 가서 또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좌관 대상으로 예. 별도의 특강까지 하셔가지고 특강이요? 네, 제주도 묻어서 네. 아니 근데 지금 오등봉 공원과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보니까 사실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오등봉 관련된 그 기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등봉 사업도 원래는 안 한다고 했다가 못 한다고 했다가 제주시에서 예. 못 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가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라고 지시라고 이걸 비밀리에 하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는데 이것도 예, 그거는 뭐 참여환경연대가 공문으로 예. 입증했기 때문에 예.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느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시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죠. 예.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린다면 예. 물론 제가 뭐 그 당사자가 아니라서
사실관계를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몰조항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공원지역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 지방채를 2016년도인가요? 근데 한 1조 원 가까이 발행을 해서 예. 일몰지역에 해당하는 곳을 이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기사 내용 중에는 공교롭게도 예. 제주 시내 지역은 빼고 뭐 예. 다른 지역은 매입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제주 시내 지역인 경우에는 그 민간 특례 사업이 가능한 지역의 후보군이 될 수 있는데 예. 그러지 않은 지역은 사실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을 해도 예. 민간 특례 사업으로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원 부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일몰조항 때문에 반드시 매입을 해야 공원지역으로 남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도가에서 그런 절차를 밟았을 거라고 보고 예. 제주 시내인 경우에는 전체 공원부지의 일부를 민간특례사업으로 그 진행을 하게 되면 예. 나머지 그 공원부지를 살릴 수 있는 아, 예.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제주 시내 지역인 종부공원하고 오동봉지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론인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네. 땅 다 매입하라고 했는데 예.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돈 되는 딱 두 곳 예. 중부랑 오동봉만 찍어서 아. 민간특례를 해버리니 예. 제3자가 보기에는 예, 온갖 억지 그러니까 나오는 그렇게 거죠. 볼 수도 있는데 예. 반대로 네. 그러지 않은 지역은 민간 특례 사업 지역으로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매력이 떨어진다. 할 때가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예. 아, 제주시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면 되죠. 괜히 뒤집어 가지고 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허가 과정에서도 사실 좀 문제 제기가 많은데 부적절한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도청에서 이거 허가 과정에 좀 관여했던 사람이 또 시청에서 시행 과정 하는 그 직원으로 또 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던데요. 얘기는. 일단 팩트는 예. 그 제안서 평가 심의위원 예. 위원장님이 당시 도시계획 국장이었던 예. 국장이 공무원이 하셨던 게 하나 있고 예, 예. 두 번째는 그 TF 팀장이셨던 분이 예.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 차진 않지만 삶을요? 예, 예. 궤적을 돌아보면 예. 담당 팀장이었다가 예. 다음에 또 은퇴하신 다음에 예. 도시계획위원이셨다가 아, 예. 예. 컨소시엄 업체 중에 한 곳에 또 고문이셨거든요. 예, 예. 고문 끝나고 다시 또 도시계획위원이 되셨고 예. 마지막 최근의 근황은 연봉 한 1억 2천짜리의 예. 개발공사 이사로 계시는 거죠. 그럼 도민들이 보기에 아, 이상하다. 예. 예. 그렇죠. 뭐 그 부분은 저도 주변 인물들이 좀 예, 많다. 그 주변 인물 중에 몇 분의 그 아까 뭐 인생의 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인생까지는 아니고 최근 예, 예. 최근의 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글쎄요. 그 공직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해관계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는 그런 예. 업체에 가신 것은 정말 부적절한 것 예. 같다. 어쩌면 예. 뭐 이 순화에서 표현하면 공교롭다 정도. 오비락이길 바라는데요. 예. 예. 뭐 이런 기사님 일반인... 죄송한데 7년 예. 재임 기간 동안 퇴직 공무원 잘 활용 안 해주셨거든요. 사실은. 아... 근데 특별히 이분만 사랑하신 이유는 예. 알기가 어렵습니다. 능력을 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능력일 수도 있고 예. 예. 보훈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오등봉도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아 참 뭐 그 집 계약서가 없다는 얘기도 뭐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 뭐 이건 알겠습니다. 이건 됐고요. 그냥 예. 이거 뭐 어차피 지금 뭐 다들 막 이거 조사하고 있으니까 예. 뭐 얘기들은 많이 나올 것 같고 정치 후원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 불법은 아닙니다. 도덕적인 문제로 좀 얘기를 예. 하는 것 같아요. 정치자금법에 있는 조항이라서 불법이라고 예. 간주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본인 재임 시절에 버스 준 공영제를 했는데 예. 그 버스 업체 대표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두 곳이죠. 하나 한 곳도 예. 있고 또 다른 곳도 있으니까 두 예. 곳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예. 없는 예. 것인데 예. 다만 관련된 업체에서 돈을 받았으면 그걸 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법률상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뭐, 후원금 낸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예. 논란되는 건 예. 맞지만 예. 그리고 사실은 그 후원금을 누가 냈는지 예. 그 후원금을 내는 과정에서 그 당신은 이제 대통령 예비 후보였으니까 예. 그 예비 후보자인 원희룡 그 후보자가
그걸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고액인데도요? 예, 그 왜 그러냐 하면 예. 후원금이 들어온 통장에서 지출되는 것 그런 내용들을 예. 사실 후보에게 직접 보고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후원회 운영을 예. 동생 하셨는데 보고 안 하셨습니까? 아, 참 후원회도 뭐 동생이 그걸 관리를 했습니까? 그 정도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 후원회 예. 그 관련된 것은 아마 제가 생각 제가 알기로는 예. 국회의원 시절 예. 그다음에 이제 도지사는 네. 도지사 선거할 때만 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후원회 사무실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도지사 시절이 아니라 그 이전일 겁니다. 국회의원을 할 때. 국회의원은 상시 그 정치자금법에 의해 가지고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어요. 1년에 1억 5천까지 가능하고 예. 선거가 있을 땐 2배까지 가능한데 그 후원회는 아까 말한 그 후원금을 상시적으로 받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후원회 관리인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 동생분이 그 뭐 근무하셨다는 것, 예. 후원회 업무량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믿을 만한 사람을 맡겨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실제로 뭐 업무를 안 하면서 돈을 받아가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게 예. 추미애 그 전 장관이 예. 후원금을 가지고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아들의 그 저 부대 앞에서 사용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후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그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예. 이것저것 봐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 업무가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일단 업무는 모르겠고 동생이 예. 맡은 건 잘못됐다 봅니다. 예. 그리고 좀 추가로 예. 언론에 나오지 않은 몇 가지 알려드리면 예. 그 대통령 선거 때 천만 원 이상 기부자 가운데 예. 예를 들면 4차 산업 펀드 지사 핵심 공약이었는데 아, 예. 거기에 10억 원을 예. 이제 펀딩해 준 업체 대표도 천만 원을 냈어요. 그 돈 잘 안 됐지만 예. 논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관광공사, 개별공사 뭐 별도로 예. 치더라도 그 외에도 에너지 관련 기업에서도 예. 원래 규정은 천만 원인데 뭐 이름 밝힐 수 없지만 이제 가족까지 포함해서 총 예. 2천만 원을 내신 거죠. 이런 부분이 사실 좀 규명이 될 것 같아요. 불법은 아닌 건 명확하지만. 예예. 불법은 아니다. 아, 예, 그건 예.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겁니다. 예. 예. 다만 도덕적인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인의 재임 시절에 있었던 사업들과 관련된 업체에서 돈을 받았어요. 보조금 받은 업체이거나 중공을 받은 업체이거나 투자해준 곳이니까 제3자가 보기엔 아 이게 좀 애매하다. 논란이다. 예. 네,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예. 불법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는 표현도 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사실은 본인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이 네. 제대로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 그런 혜택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지사가 대통령 출마하시네. 그러면 제가 정치자금을 좀 낼 수 있지. 이것도 인지상정의 부분도 있다고 봐요. 예, 예. 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여서 예, 예. 그 제3자 중에는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인지상정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 다만 짧게요. 아주 짧게. 네, 단타로 예. 빠지면은 관광공사 예. 사장님이나 예. 개발공사 전 사장님이 천만 원 주셨는데 예. 과연 원지사 말고 사회단체나 예. 공사단체에 돈을 준 적이 있는가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아. 제가 알기로는 삼다수와 관련되신 분 그분은 예. 기부행위를 꽤 많이 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준 적은 없는데 저희 단체는. 엔주한테 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악감정 가지신 거 아닙니까? 자, 관련돼서는요. 사실 지금 뭐 워낙에 많은 얘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하는지 보고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 전 지사였기 때문에 한번 좀 짧게 나오는 얘기들하고 짚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도록 하죠.